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 뉴욕 증시를 끌어내린 주범이었던 스냅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어닝쇼크를 발표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도 급락을 했고 전일 본장에서도 39% 폭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매출액은 11억 1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3%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는 밑돌았고요. 주당 순손실이 2센트에 달하면서 월가 예상치였던 1센트의 손실보다 훨씬 더 큰 적자가 났습니다. 또한 운영 환경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3분기 가이던스도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부진했던 원인으로는 애플과 구글이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바꾼 점을 들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운영체제에 등록된 개인 데이터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기로 바꿨는데요. 이것이 스냅의 맞춤형 광고 매출에 타격을 줬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더해서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대한 수요 둔화, 그리고 중국 틱톡과의 경쟁 심화 등도 이렇게 실적 부진에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이러한 스냅발 쇼크로 전거래일에 다른 소셜미디어주도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외 트위터도 2분기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는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터의 경우에는 2분기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머스크의 인수 취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하면서 시장 전망치보다 10.9% 낮았는데요. CNBC는 이 트위터의 실적이 시장 추정치와 이렇게 큰 폭으로 차이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2억 7천만 달러의 순 손실로 1년 전 대비 적자 전환됐는데요. 일단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 매크로적인 요인으로 광고 산업이 위축이 됐고요. 이 머스크와의 인수협상 논란이 광고주들을 돌아서게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 트위터에 광고를 내는 것을 꺼린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또 인수협상 관련 비용도 3,30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이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에 미칠 영향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의 가격이 최근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1년 내 최저치까지 하락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 가격은 지난 20일 미국 선물시장에서 온스당 1,690.1달러까지 하락을 하면서 3월 고점 대비 20%의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찍었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금을 매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또 세계 금 소비의 절반가량을 중국과 인도에서 이뤄지는데 중국의 봉쇄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하고 인도에서는 수입 관세를 인상한 것도 이렇게 수요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1년 후에는 다시 역대 최고치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경제 전망과 함께 금 가격의 추이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독일의 폭스바겐으로부터 자동차 반도체를 주문받았다는 대만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차세대 차량의 전장을 제어하는 MCU의 스텔라 제품군이라고 하고요. 양사의 이번 협력은 전기차 반도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TSMC가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점도 시장에서는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 차량용 반도체의 90%를 공급하는 6개 업체가 있는데 TSMC가 6개 업체의 파운드리 주문 60에서 70%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 실적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이러한 분야에서의 실적 전망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봤습니다.